사실 오늘은 아주 만난 칼과 수라기에서 명인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어머님을 도와드릴 제가 꽃미남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. 잘생기네, 귀여우네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잘생기네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방금 잘 보고 있어. 구독, 저희 구독하고 있었거든요. 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하세요. 진짜 이렇게 김천에는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. 감사합니다. 두 분이 뵀어요. 명인, 명인이세요. 무슨 명인? 칼국수 이렇게 치시는 분 있잖아요. 칼국수 이렇게 치시는 분 있잖아요. 안녕하세요.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드시고. 칼국수 끓고 있는 칼국수가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. 어디 가세요? 우리 명인 어디 가세요? 밀어야지. 아, 밀어야 돼요. 밀어야 돼요. 네. 아, 힘쓰는 거 저희가 할게요. 밀어드릴까요? 코스를 밀어야지. 아, 코스를 밀어야 된다고. 우리 어머니 도화들을 이제 꽃미남 두 명 중에 잘생긴 애가 좋으세요? 귀여운 애가 좋으세요? 잘생기나 귀여우나 똑같은데 네. 힘이 좋아야 돼요. 아, 힘 좋아요. 힘이 좋아요. 힘이 좋아요. 제가 둘 중에 누가 더 힘 좋은 것 같아요, 어머니? 젊은이가 힘 좋아. 젊은이가. 잘생긴 애가. 김천 분들이 즐겨 먹는 그 칼국수 스타일로 예, 예. 하시는 거예요? 그쵸, 옛날에 그쵸? 우리가 어릴 적에 먹던 그 칼국수를 하고 있어요, 제가. 와. 근데 어머니 칼국수가 그냥 면이 아니죠? 여기 뭐 들어갔죠? 아, 이게 콩가루가 들어갔어요. 아, 콩가루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. 아, 반죽이 엄청 찰지네. 반죽은 내가 잘 했는데. 어머. 아니, 얼마나 살찐가 보려고. 어머니 제가 할게요. 네. 네. 양쪽으로 이렇게 했다. 얇게 피면 되죠? 예. 네. 아이 고마워. 나는 저거 다시 못해. 어머니 육수에는 뭐 들어갔어요? 지금 다시마하고 멸치. 멸치. 야 벌써 국물 맛있는 냄새 난다. 와 진짜로. 와 냄새 너무 좋다. 어 제가 썰을게요. 그래. 제가 또 칼질 잘합니다. 이 정도 두께로 썰을까요? 네. 오야, 호호, 두께가 하나도 안 맞는데? 야, 이게 뭐야? 손 안 빌려고. 오야, 호호. 말뿌리 만들었어. 홍두깨가 너무 적어갖고. 엄마 이거 저 섞어 놓을까요? 아니 감자부터 먼저 넣어요. 따로따로? 아 감자 아, 넣어요? 네, 넣어요. 감자 넣을까요? 넣어요. 이거 열면은 김 확 나겠다. 그러면 자녀분이 어떻게 될까요? 우와. 오 시원시원하다 확실히 어? 오 시원시원하게 밀리는데요? 국수 너무 굵어 얇게 아, 썰어 어머니 저 두꺼운 것도 맛있어요. 어머니가 잘 못 쓰시네. 너무 두껍게 쓰시네. 그 얇게 쓰면 얇아지죠. 어머니 두껍게 쓰니까 안 그래 안 그래 당연히 두껍게 쓰지. 오. 얇게 안 된다니까 이게 여기는 얇아지니까 이렇게 잘 썰리잖아요. 아까 그거는 굵고.